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강원랜드 꼽아오셨네요. 오늘 카지노주의 기세가 좋습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강원랜드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이제 휴 앵커가 말해주신 외국 인 매수 상위 종목 5위에 올라와 있었고 기관 1위에 또 차지하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수급 많이 쏠리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쵸? 뭐냐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뭐 사장님 사모님 들으면서 가셨던 분들이 전당포에 외제차를 맡겨놓고 이제 네. 거기서 식당에서 일화를 하시거나 그 다큐 보고 울었잖아요. 네, 심지어 네. 몸을 팔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아,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강원랜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라고 죄악주라고 표현하면 좀 죄악주라고 하잖아요. 네.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쵸 주가가 오르는 이제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으로 접근해야 되는 마음적으로 그런 종목이죠. 어쨌든 뭐 강원랜드 강원도의 이제 폐광 지역에 원래는 그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폐광 지역이 지금 사실 다 폐광이 되고 점점 하나씩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 기금을 뭐 엄청나게 강원랜드에서 내고 있거든요. 거기 가시는 분들의 그 요금이 나가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갈 수, 내국인이 가기 때문에 네. 가보신 적은 있나요? 혹시 뭐 그 옆에 하이랜드 뭐 그런 리조트라도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있잖아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예 그쪽을 안 네. 가셨나요? 네. 저도 강원도는 그렇죠. 강원도는 좀 멀어서 안 가는데 뭐 이번에 피식대학의 양양 때문에 양양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언젠가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 외국인이 모두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원랜드에 외국인 간다고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 시티라던가 네. 그렇죠? 아니면 세븐럭 카지노 강남 코엑스 옆에도 하나 있고요. 강북에도 있고 강북에 힐튼에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파이어 가보셨나요? 파라다이스 옆에 인스파이어라고 생겼잖아요, 리조트. 거기에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와서 이제 파라다이스랑 이제 경쟁이 붙었고, 뭐 파라다이스 시티야, 워커힐에도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저기 글래드에도 하나 있고, 네 개 있잖아요. 제주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있고, 네 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또 이번에 롯데관광 개발 얼마 전에 네. 드림 카지노 세워가지고 거기도 지금 뭐 불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렇게 조금 먼저 우리가 떠오르죠. 근데 강원랜드도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 비율이 1%밖에 되지 않거든요. 내국인이 99%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카지노는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라스베가스라든가 마카오라든가 그래야 이게 만약에 끊기면 게임이 끊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임 롤러 입장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루 20시간만 영업합니다. 아침 10시에 오픈하면은 다음날 아침 6시에 나가셔야 돼요. 오.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요. 원래 카지노는 입장료가 없거든요. 네. 여기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두 달 연속으로 15일, 6달간 연속 30일 넘으면은 입장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죠. 시계, 창문, 거울이 있습니다. 오.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시계가 있으면 시간을 보기 때문에 중독을 벗어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벗어날 위험이라는 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거울도 안 돼요. 거울을 보면 자기의 피폐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현실 자각 타임을 느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계속 빠져서 놀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창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해지 창문이 있으면 그렇죠. 나가버릴 욕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카지노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테이블 게임 최대 배팅 금액 30만 원. 머신 게임 그 땡기는 거 있죠. 빠찡코 그거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큰 손들이 여기를 굳이 안 가죠. 인천 국제공항에 내리거나 제주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는 가는데 대신에 거기 그 접근성 뿐만 아니라 배팅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굳이 강원도 양양 공항에 내릴 이유가 없어요. 중국인 무비자를 해주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협 변경 허가 통보를 받았는데 그동안 면적이 너무 좁다. 거기 완전 돗대기 시장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영업장 면적이 기존 14,513제곱미터인데 2,261제곱미터로 확장하는 이걸 지금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게임 기구 수는 테이블이 200대에서 250대로 늘어나고요. 머신이 1,360대에서 1,610대로 늘어나요. 테이블에서는 바카라나 블랙잭 하는 곳이고 이 지금 머신은 그냥 앉아서 띵띵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어쨌든 늘어난대요. 그리고 외국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 존을 원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주권만 있으면 된다. 영주권만 있으면. 근데 이것도 뭐 영주권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갈라파고스 제도인가 어디 가서 사면 된다고 어쩌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 존 배팅 한도를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확대한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이 더 제정돼야지 되는 거라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데 네. 어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배팅액을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요 게임장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키우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K-히트 프로젝트 1.0이라고 K는 한국형 코리안, H는 하이원, 그 리조트 스키장 있는 거. 그다음에 I는 복합, 인터그레이트, T는 투어리즘 관광, 1.0은 1이니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지노를 키우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 요소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카지노 매출 비중을 현재 13%에서 30%까지 늘리겠다. 가족 단위를 끌겠다. 좀 이게 어울리진 않는데 거기에 뭐 키즈존하고 이런 걸 엄청 확대한다고 합니다. 패밀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네. 하이원 리조트를. 그래서 방문객 수가 현재 연 680만 명인데 120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며 신규 고용을 3400만 명. 4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군요. 외국인 관광객 100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지금 이 K-히트 프로젝트 1.0 을 기반으로 요걸 세워놨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요소로 카지노에 대한 이 확대 방안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강원랜드가 뭐 어떻게 저게 잘 어우러져서 그 강원도의 굉장히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패밀리적인 측면과 네.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종합 리조트로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강원랜드를 가족 단위 관광지로 개편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대요. 아셨어요? 네.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그러한 공약이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프로젝트는 더 힘을 받을 것 같거든요. 강원랜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택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올리지오. 를 가지고 있는 회사네요. 네, 레이저 의료기기라고 하기에는 올리지오가 고주파니까 고주파 의료기기가 좀 더 대명사겠죠. 지금 네. 이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참 아쉽죠. 클래시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울세라 써마지 얘기는 많은데 거기서 다 생긴 거예요. 하이프의 대명사인 울세라와 고주파의 대명사인 써마지가 있고 네. 그 아래에서 이제 그거를 차용한 국산 기업들의 그 진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프의 울세라, 요쪽 라인을 탔던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대박이 나서 자리를 완전 잡아버린 것이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의 대명사인 써마지, 이게 외국 겁니다. 거기서 이제 클래시스가 슈링크가 대박이 나니까 그걸 볼륨을 내는 거죠. 써마지 쪽에. 그럼 원택도 원래 울트라 스킨 타이탄이라는 하이프 기기가 있었어요. 울트라 스킨 타이탄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타이탄? 네. 그렇죠. 타이탄이 그 타이탄 거인 옛날에 티탄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타이탄인데 문제는 울트라 스킨 타이탄이 클래시스 슈링크의 아성에 눌려버렸기 때문에 하이프에서 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주파로 갔죠. 그래서 고주파에서 클래시스의 볼륨어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해서 그게 뜬 게 올리지오입니다. 피부를 올리지오 하면서 광고하는 네. 그거예요. 그리고 올리지오 X까지 나왔죠. 네. 올리지오 X는 그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한번 때려 맞으면 더 오래 가는 거고 이제 올리지오 키스까지 나왔어요. 그게 올해의 브랜드 대상 융합형 리프팅 장비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융합형이죠. 자,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아까 뭐요? 울트라 스킨 타이탄. 그게 클래시스의 슈링크에 밀려가지고 빛을 못 본 게 너무 아까운 나머지 울트라 스킨 타이탄의 하이프 능력과 이 올리지오의 고주파 능력을 융합시켜서 한 기기의 복합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올리지오 키스입니다. 둘이 키스로 딱 입맞춤했다고. 네.
그래서 울트라 스킨 타이탄이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형으로 한 기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장점을 넣어서 은우님들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잘 되면은 원택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왜냐면은 클래시스도 슈링크랑 볼륨을 어차피 볼링크라는 시술로 의사 선생님들이 결합해서 해주시거든요. 네. 또 그 만약에 올리지오 키스를 더 써버린다고 하면은 네. 굳이 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기 안에서 하이프랑 고주파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울세라 써마지가 다 되는 건데 울세라 써마지를 합치는 울써마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거죠. 올리지오 키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건 라비앙입니다. 라비앙? 이게 바로 레이저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이저 기기가. 이거는 라비앙이 이제 광섬유 레이저 장비인데 국내에서는 별명이 비비 레이저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라비앙을 레이저 시술을 받는 즉시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마치 비비 크림을 바른 것 같다고 해서 비비 레이저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택은 유명한 게 그거죠. 아까 올리지오 키스가 나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가장 저변이 높고 가장 많이 팔린 건 올리지오예요. 네. 고주파 기기. 요걸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고 비비앙 요걸로 비비 레이저라는 별명이 라비앙이죠. 비비 레이저라는 별명을 붙은 것처럼 미백 효과를 주는 거. 이쪽이 강한 거죠. 근데 아쉽게 하이프 쪽이 없다 보니까 울트라 스킨 타이탄의 그 어떤 전신의 그거를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이제 이 세 개를 다 같이 하려는 거죠. 레이저, 하이프, 고주파. 네. 요 세 개 라인을 전부 다 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클래시스도 레이저가 모자라니까 누구 데려갔어요? 이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를 다 모든 세 개의 라인업을 풀 라인업을 갖춘 업체가 네.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집속 초음파 하이프 방식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울트라 스킨 타이탄 대만 인증을 받았고요. 아직 이거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택이 지금 보면은 그 2023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024년도 상반기가 매출이 7.8% 감소했어요. 532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은 41% 감소한 151억 원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28.5%가 감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택의 김종원 회장님이 7월 30일 날 1001만 670원어치 많진 않은데 1440주 장내 매수 공시를 하셨어요. 나 회장이 이렇게 자사주 매수를 하니까 뭐 주가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의미겠죠. 네. 그리고 지금 원택이 또 똑같은 클래스랑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이 브라질입니다. 클래식은 한 25% 되고 얘는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택이 그건 거죠.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밀린 거죠. 지금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길이 똑같은데 네. 클래식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원택도 이제 올리지오 키스로 반격을 나서고 네. 아까 전에 이 라비앙이 이미 브라질 누적 판매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미백 쪽에서는 얘네가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클래시스는 슈링크 유니버스를 브라질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 하이프를. 그리고 이제 미국 파트너사 AMP랑 250억대 라비앙 판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울트라 스킨 하이프 방식은 대만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고 고주파 방식 올리지오는 이미 2022년에 대만 현지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라비앙 광섬유 레이저 장비는 브라질에서 지금 판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 파트너사까지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원택도 세 가지의 방식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지금 브라질, 대만, 미국을 공략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쵸.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제 클래시스에 한번 반격의 펀치를 달릴 가능성이 있다. 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다크호스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원택. 이제 세 가지 장비, 올려주고 조여주고 하얗게 해주는 네. 장비 모두 다 시급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래시스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STO 관련주인데 STO 법안 도입을 위해서 국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죠. 토큰 증권 발행, STO 관련주들 사흘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또 시장 약세와 함께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도 보이고는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K옥션이나 서울옥션이 상승폭이 확 줄어버리니까 예. 지금 후발주인 갤럭시아 SM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마이너스 전환해버렸어요. 네. 당연한 수순이죠. 1등주가 20%를 가다가 보합으로 떨어지면 후발주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 4등 주인 것이고 3, 4등 주의를 하는 사람은 1, 2등 주의 그 주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 아직 뭐 불신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늦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게 토큰 증권을 준비를 그동안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라고 내 연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온갖 그 선물 공세라고 마음을 다 준비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아줘가지고 지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 손길을 내밀어도 이제 손길을 잡고 싶지 않을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뭐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토큰 증권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제화가 늦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이미 저기 지겨워졌다. 저기 네. 질려버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번 회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여야 간의 의견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도 그 얘기했어요. 여야 간의 의견이 없는 것은 좀 빨리빨리 통과를 시킵시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뭐 이거를 누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거 사실. 그래서 지금 4일이니까 어제죠? 어저께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주관해가지고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토큰증권에 관련된 뭐 지금 그 교수님도 모셔가지고 여러 얘기도 듣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세미나 한 이유가 법제화해서 입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법을 이제 잘 해가지고 써가지고 내가지고 두 가지 법을 통과가 되면은 이걸 이제 상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용화 단계에 오른다면은 갤럭시아 SM이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고 STO 사업을 영위하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계열사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갤럭시아 SM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 토큰증권이 활성화돼 상용화돼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이미 MZ세대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음원 투자해서 수익 나셨다는 분도 많고요. 부동산 조각 투자로 쏠쏠하게 재미 보시는 분도 많아요. 송아지에 투자하신 분도 많고 네. 샤넬 에르메스백에 투자하신 분도 많아요. 조각 투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권에 들여와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방송도 조금 저기 체계적으로 하고 이러면 이제 MZ세대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다양화되면서 좀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빠졌던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큰 증권법, 조각 투자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는 좀 빠른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업계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